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율과 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제로, 즉 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해 주므로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하고 동일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반드시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간이 과세자라 할지라도 과세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만약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혼동이 좀 많이 되신 분을 위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게 있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게 있죠. 이를 부가세법에서 과세 면세라고 합니다. 과세되는 건 이제 국내에 공급할 때, 국외에 공급할 때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예, 국내에 공급할 때10% 과세되고요, 예, 국외로 공급할 때0% 과세됩니다. 우리가 이10% 과세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과세라고 하고요, 0% 과세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영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 과세가 되는 그 퍼센트가 10% 0%두개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과세, 영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외에다 물건을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0%가 적용되는데 자, 그럴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을 사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 부분에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 환급받고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0% 받기 때문에 매입과 매출 부분에 부가세가 전부 없어져서 완전 면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면세가 있습니다. 면세는 세부담, 즉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그 세부담에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아예 면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매입시에 발생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시에 발생되는 그 부가세를 공제를 받지 못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입 쪽의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되고 판매 시에 부가세는 없기 때문에 한쪽만 부가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부분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 부분 면세가 나온 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4번에 보면 면세, 부분 면세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완전 면세 하면은 영세율을 말하는 거고 부분 면세 하면 이게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면세를 말합니다. 완전 면세, 영세율, 부분 면세, 면세라는 거. 영세율 적용 대상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 애국 항행 용역, 기타 외화 획득과 관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실기시험에서는 1번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는 말씀드린 대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에 대해서 부가세를 아예 면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면제되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고 공제 또는 환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면세 물건에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필수품. 두 번째, 국민 후생 관련 재화 용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 관련 재화 용역.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 기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의 첫 번째, 미가공 식료품이 있습니다. 가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로 있는 것잘 보면,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포함하고, 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가공이 되지 않아야 되죠.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든 국외에서 생산되든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1번에 속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에 채소가 있겠죠. 무, 배추. 축산물에 돼지, 소, 닭,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산물에 생선이 있겠고요. 임산물에 뭐 고사리, 뭐 버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들은, 농산물에 뭐꽃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축산물에 반려동물,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수산물에 관상어, 임산물에 조경이 해당되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공이 안된 채로 공급이 돼야 되므로, 만약에 가공이 돼서 용기에 혹시 담겼다, 그러면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생선이어도 생선 그대로 파는 거고요. 아니면 생선 통조림이라고 그래서 용기에다 담아서 팔 경우 생선 통조림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김이어도 김 20장을 묶어서 그냥 파는 거고요. 막김이라고 그래서 소금을 칠해가지고 먹기 좋게 만들어서 용기에 담아서 파는 거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우유 같은 경우도 흰 우유 상태로 그대로 팔면 면세지만 여기에다가 초코, 딸기 이런 향을 집어넣어서 판매가 될 경우 과세가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면세입니다. 물 중에서는 수돗물 면세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이 아닌 나머지 물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탄에는 연탄과 무연탄만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에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객 운송 용역이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있는 게 과세이므로 따라서 이 해당되는 가로 있는 걸 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 뭐 마을버스, 지하철, 뭐 전철 이런 것들이 면세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처리 용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 또,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 면세입니다. 이 문구는 다음에 박스를 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겁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파는 걸 공급이라고 그러고, 빌려주는 걸 임대라고 합니다. 토지를 팔면 면세입니다. 건물을 팔면 과세입니다. 단, 국민주택은 면세입니다.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토지를 임대하면 과세합니다. 단,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세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면 과세입니다. 단, 주택은 면세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이렇게 임대 용역은 면세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민 후생 관련 제약 용역을 보겠습니다. 크게 의료 보건 용역과 교육 용역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이 몸이 아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 행위하고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은 이제 교육을 받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의료 보건 영역에 의료 보건 영역과 혈액 면세 이렇게 됐고요. 자, 의료 보건 영역에 산후조리원이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면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의약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 조제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 되고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 수술, 못해가지고 코 성형 수술, 쭉, 이러한 잇몸 성형수술까지, 이러한 성형수술과, 그 다음에 악악면 교정술, 그 다음에 색소모발, 주근깨, 뭐 여드름 치료술, 쭉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병원을 말하는데 수의사 용역,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중에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전견 외에 나머지 진료 용역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반려동물의 진료는 과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용역,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다 면세인데요. 과세가 되는 학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됩니다. 여기서 무도라고 했을 때 이게 춤출 무자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관련해서는요,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면세입니다. 골동품 과세되고요. 그다음 책 대여하는 것까지 면세입니다.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은 다 면세고요. 단 광고는 과세입니다. 광고 과세 체크하시고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로 토지의 공급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보험, 업종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면세에 속합니다. 기타,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면세입니다. 판매 가격 200원 이하 제조담배와 특수형 담배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제약 또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제약 또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 무상으로 혹시 공급했다면 그 제한의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주로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 용역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면세는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지 않습니다. 면세가 많으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요. 따라서 그 면세 열거되어 있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다 암기하시고, 이 면세가 아닌 것들이 전부 다 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과세, 그 다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해야 될 금액, 수량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과세해야 될 금액 수량을 말하므로 과세 표준이라 하면 그 물건의 공급 가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기적인 팁을 보시면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인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다른 말입니다. 이 공급가액은 이 경우 보시면요. 이 경우 대금, 그 물건의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채웠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전부 다 공급가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부가세는 포함할 수 없죠. 공급가액에 10%, 0%가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로 왼쪽에 이기적인 팁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할부 판매 시에 받는 이자.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좀 종류별로 보겠습니다. 이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다만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 대가를 애국통화, 그 밖에 애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그 금액을 그 대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즉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받고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가했다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주고 나서요, 공급 시기 이후, 물건을 준 이후에도 애국통화, 애국환으로 보유를 하거나, 물건을 준 이후에도 애국환, 애국통화로 보유하거나, 또는 물건을 주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았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환율을 지정하고 있는데,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좀잘 나오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전의 대가를 만약에 받았다. 금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금전이 아닌 걸로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할 경우는 폐업 시 남아있는 그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다만 자가공급에 있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즉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좀 다르죠? 그다음 6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냐는 경우 그 전체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즉 친인척들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제약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제약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자, 이런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 부당하게 감소시키니까 이걸 제어를 하는 거고요. 예, 시가로 내라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즉, 아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싸게 팔거나 아예 돈을 안 받거나 이제 그러는 건데 이런 행위가 이제 부당행위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시가로 이제 내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어와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냐는 경우,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냐는 경우는 전부 시가를 공급가액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 우리가 이걸 애누리라고 합니다. 애누리해준 금액은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입, 반품된 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몇 시간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이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을 때, 즉 물건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고 그돈 늦게 받으면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려가지고 연체이자를 받는데 그 연체이자는 공급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에서 할인해 준 금액, 이제 우리가 이걸 할인이라고 그러죠. 할인,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 줬을 때. 그래서 물건을 팔고 우리가 할인해 줬다라고 그런다면 그 할인해 준 금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입과 관련돼서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수입을 하다 보면 수입에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발생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부터 해서 환경세까지 줄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손금하고 장려금,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장려금은 좀더 세분해서 보면 현물로 지급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을 보겠습니다. 세액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다 공급했을 때 10%고요. 국외로 공급했을 때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단일 비례 세율이라고 그럽니다. 자,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의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세액 계산 구조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출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고요. 이게 확정 시에 신고가 들어간 거라면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공급을 했는데 거래처 대손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을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 또 받았을 경우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하고 그 다음에 가산한다 그래서 가감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부분은요, 부가세 신고세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좀 써져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세액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신용카드, 의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입세액에다가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입한 물건에 공제받지 못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즉,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비, 이런 것들은 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전자신고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밖에 경감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경감 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안 되는데, 만약 예정신고 시에 환급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미환급세액, 예정신고 시 받지 못한 미환급세액을 이제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서, 결국에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이 부가세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매입세 공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매입세과 관계되는 이 부분. 자,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나 용역을 이제 공급을 받고, 수입을 재화를 했다라고 그런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 일반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용 수증을 혹시 받았다면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부적인 사항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고 재활용 폐자원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재고 매입세액도 있고 변제 대손세액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의제 매입세액이 시험에 잘 나오므로 좀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자가 농산물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말합니다. 그 농산물 등을 면세를 구입하여 과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경우 매입한 그 물건, 면세 물건에 대해서 일정 세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의제 매수세액이라고 합니다. 그 공제되는 금액이 중소기업은 1/4분의 4.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 공급하는 물건이 만약에 음식물이다라고 했을 때 개인은 108분의 8을, 법인은 106분의 1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104분의 4고요. 일반 기업은 102분의 2입니다. 가로 열고 일반 기업 102분의 2라고 쓰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래서 일반 기업은 대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은 이제 102분의 1을 공제받아요. 지문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나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이 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해당되는 내역이 좀 많아서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 이거.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즉,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보기에 잘 나와요. 8, 9번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2번부터 그 7번까지도 좀 중요 표시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공제가 안 되고요. 4번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영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형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럼 영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라면 다음입니다. 운수업에 쓴 거,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사온 거, 그다음 자동차 임대를 목적으로 렌트,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에 쓸 목적으로, 그다음에 무인경비업의 출동 차량에 쓸 목적으로 이런 게 사온 걸 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그래요. 시험에 나는 우리 회사는 이런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 우리 회사가 승용차를 사오면 다 비영업용입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요. 2차 렌트에도 공제가 안 됩니다. 2차 유지에 들어가는 기름값, 수선비 다 공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업용이라 하면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이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전부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입니다. 단 1000cc 이하 차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승용차를 업무에만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과세관청에서 일일이 통제하기가 힘들므로 아예 공제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하고 이하 유사한 비용들은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쪽이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과다한 이 접대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나쁘게 만든다고 세법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 쓸 목적으로 사온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 사업에 쓸 목적으로 사온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면세 사업자하고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물건을 사왔을 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과세하고 면세를 겸양한다라고 그랬을 때그 사온 물건이 면세 쓸 거다 그러면 공제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하고 관련해서 발생되는 매입세액, 즉 철거비라든가 토지 정지 비용 등의 매입세액이 발생되는데, 즉 철거를 하거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지 비용이 발생되면 그 받은 그 물건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가로에 있는 그 해당 사항 때문에
일부는 공개되고 있는데요. 가로 있는 문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 보면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공제 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 대신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지 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서 다시 좀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문구로 봤을 때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볼게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업을 3월 1일 날 개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3월 1일 날 개시하면 그 해당되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20일 이내에는 3월 1일이면 일기에 속합니다. 과세 기간 일기는 6월 30일이 끝나는 거죠. 그럼 늦어도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런 뜻입니다.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면 다 공제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하고 5월 1일 날 등록을 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 것까지 5월 1일 날 등록을 했기 때문에 4월 30일 것까지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 내면 되죠? 7월 20일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러면 7월 20일 이전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즉 7월 20일 것까지 일기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폭이 상당히 크다는 걸알수 있겠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